황당한 일이 서울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그 추대영 목사를 통해서 제보를 하겠다. 네. 네. 김건희와 윤석열 천공이 뭐 중국 수십억짜리 옥실을 가지고 김건희가 옥실을 껴안고 그 무거운 걸 한 시간이나 기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제보를 해서 우리는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제보도 하고 네. 취재를 했잖아요. 네.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뭐 그럴듯한 얘기하고 우리 저기 저기 강화도 가서 한옥에 가서 찍고 평창동에 김건희가 왔다 간 집도 들어가 잠입도 취재해서 우리가 찍고 다 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천공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사진이 실제 있더라고요. 네, 김건희하고 찍은 사진 없냐니까 자기는 안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나는 관여를 안 했지만 나는 이 얘기만 들었고 근데 보니까 천공이 저기 안 소장님 옥실을 네. 그날 빌려줬대요. 김건희가 끼안고 이제 대선 기간에 길을 받는다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다 해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대선 끝나도 안 준다는 거야 옥실을. 자꾸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갖고 찾았다는데 소송 기록을 가져보라 했더니 소송 기록 영털이야 위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 이거 실리가 없구나 그런 건데 안 소장님 뭐 이 내용 네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예. 12시에 백은종 목사님, 아니, 백은종 대표님, 최재형 목사님, 박승 목사님, 정대택 선생님, 강준희 사장까지 다 강득권, 네. 김진영 의원 기자회견까지 지금 잡아놨는데 아, 내용은 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리소리도 그렇고 민생경도 그렇고 크고 작은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러면 취재를 해보면 처음에는 그럴싸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보자가 이상하거나 아니 말글을 뭐 제대로 설명 못 한다거나 아니면 태도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 제보는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공작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들이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는 근데 처음에는 그럴싸해서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럴싸해서 취재를 해본 거고 취재할 때 그 사람이 뭐 지가 가난하다 그러니까 정말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종의 취재비도 좀 네. 도와주고 왜냐하면 정말 선의를 갖고 우리는 선의를 갖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안하면 내가 160만 원 줬어요. 네. 그랬는데 보니까 네. 엉터리예요. 정가도 지 스스로 정가도 매우 많다고 막 그러고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소송 서류도 다 조작이고요. 네. 그 뭐냐면 일종의 공작이나 함정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이나 아니면 네. 그냥 사기꾼이나 장난치는 사람 뭐 그런 걸 벌려갖고 돈 좀 받고 튀고 먹튀 이런 인간인데 너절한 인간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소리소리는 잘랐어요. 잘 자른 거예요. 사실 기자가 취재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보도해버린다. 그건 기자가 아니고요. 그건 책임 있는 NGO나 유튜브도 아니죠. 지가 돈 쓰고 취재한 게 아까워서 그것을 터뜨린다. 그건 그게 바로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소리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게 이번 사건을 가지고 전 더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사유인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헛소리야. 사기꾼이라 할 수 높아. 그러니까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퇴짜 막 관자랐더니 어느 날 스카이 뭐뭐라고 하는 스카이 데일리라고 5.18이 북한군에 와서 했다는 뉴데일리 뉴데일리보다 더한 극우 극단 일베 네. 가짜 뉴스를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는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뭐라고 하냐 최재형이가 백은종이가 자기를 꼬셔갖고 아, 지가 찾아왔지 우리 공작을 해가지고 지발로 찾아오고 지발로 제보 있으면서 탄핵을 허위 사실을 윤석열 김건희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했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웃기지만 더 웃긴 게 국민의힘이 미쳤습니다. 진짜 정신 우리 김병주 의원님 말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극우 극단 일베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그걸로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이 어디 그동안은 그런 짓 안 했거든요. 뭐 의원 한두 명이 그걸 인용하는 경우는 그렇죠. 법사 아까 사진 봤죠 여러분 법사위에 법사위원 전원이 가가지고요 중대한 소리소리와 최정 국기문란 일종의 그 밀실에서 탄핵을 음모하고 공작하는 쿠데타를 저질러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소리하고 최재형을 구속수사해라고 저렇게 세상에 저 저놈들이 다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고 그런 인간들인데 초등학생도 이것이 가짜뉴스이고 소리소리하고 최재형 목사님 의미하는 보도라는 거 알 텐데 알면서도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저짓을 한 겁니다. 정리 여러분. 그래서 고소장 좀 줘봐요. 그쪽에. 그래서 네. 지금 서울에서 정식으로 네, 내일 고소도 하고 내일 12시에 네. 기자회견도 네. 하는 기자 것입니다. 예. 네. 고소장에 피고발인이 박모 씨. 예. 박모 씨하고 허위제보자. 뭐 저기 스카이데일리의 김영 기자. 그다음에 대표로 네. 유상범이 제일 미웠고 조배숙이 저 심평 전 마누라. 예, 민주당에 있다가 심평 마누라야 조배숙이 그 이혼했어 몰라요? 몰랐어요. 조배숙이 이렇게 해서 사기 공갈 협박 위계한 업무 방해 정보통신망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우리 고발장을 쓰고 내를 고소고발 네. 나하고 정대택 회장하고 둘이 하니까 나는 당사자니까 그렇죠, 고소 정 회장님은 3자니까 고발해서 12시에 초통관에서 그 기자회견하고 한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갈 거니까 기자들이 연락 오되 왜 시어오냐고 네. 취재하려고 요즘 오늘 연합이랑 다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 보면 참 이게 나라가 진짜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서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르고 했겠습니까?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일단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가 뭐 좋다 이거죠. 무조건 지르고 보자 일단.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는 김건희한테 예쁨을 받고 또 하나는 그래 하면서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뭐 지지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라도 믿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생산해내서 퍼뜨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인데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상황이. 예, 우리 서울의 수리가 이제 그 장인수 기자랑 같이 공동 지금 탐사보도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제일 공들였던 게 이원석이 사건이거든. 그게 지금 1년 2년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지가 나가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돈 줬다는 그 당시 변호사거지 않죠. 그 사람이 장인수하고 이명수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그걸 보여주고 또 이원석은 대검찰청에서 그거 까고 기자회견하고 했잖아요. 그게 장인수 기자가 그 몇 년 고생했던 건데 포기하고 말았지 않아. 그것도 일면 신빙성, 신뢰성, 책임성이 문제가 있다고 중간에 판단해서 공을 들였지만 포기하신 거잖아요. 방송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래 이래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제보자가 제보한 계좌에는 입금 사실이 있어. 근데 그게 검찰에서 나온 서류거든. 이것도 지금 명확신하나. 장인수 기자가 믿을 수 있는 건 검찰에서 나온 서류. 제보 서류에 입금이 4천만 원 된 게 있었어. 예, 예. 근데 가서 은행에 가 뛰어보니까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없어. 그러니까 송금 서류도 그것도 최은순, 김건희가 장고 조작한 것처럼 송금 서류도 조작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동명이인한테 보낸 것일 수도 있고 이혼세례는 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꼼짝 속기 좋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보도했으면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렇지. 그건 우리 서울의 소리나 장인수 기자나 또 사실 안진걸 TV도 동시상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타격 입고 그렇죠. 민형사 체험도 무겁게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제가 국회에서 사이버레카 토론하고 왔는데 네. 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막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인들. 예, 예, 예. 우리 진보 유튜브는 사이버레카 짓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럼요. 그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제보가 오면 솔깃하죠. 얼른 보도해버리면 그렇죠. 나중에 그래 처벌도 받을 수 있지 하지만 모금 이제 막 슈퍼챗이나 혹은 엄청 맞아요. 쏟아지죠. 네. 그런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유혹이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막 과장. 우리는 진짜 네. 팩트체크 죽어도 팩트체크가 기본입니다. 과장해서 보도하고 방송하면 돈이 들어오죠. 맞아요. 뭐 네. 시청자 4-5천 명에 그런 이상한 방송 네. 한번 하면 한 500만 원 번대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벌금 내야 100만 원 내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건데 남는 장사에서 서울의 소리는 제보 많아요. 사실은 다른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걸로 하면 엄청 방송할 게 많은데 그쵸. 우리는 그래도 실리성 없는 아 요즘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제보가 막 온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뭐 한동훈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총선 때 아니 그래서. 제보로 치면 서울에서 다음으로 저도 많이 받을 텐데 네. 매일처럼 안진걸 TV 막 제보 특종하면 떼돈 벌었겠네.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는 범 진보 진영, 범 개혁 진영은 제1야당 특히 우리 민주당 얼마나 무게가 있는 정당,
진짜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거 하면 역풍 불고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